문장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른께 빌으라. 천하 영웅 관은장, 하늘이 아래로, 꽃불이 영웅으로 관계하시는 구름 어른이시다. 이 구름 어른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른은 바로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기독교, 불교, 각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 한 분이 다 같은 문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장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른께 빌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영웅 관은장, 하늘이 아래로 꽃불이 영웅으로 관계하시는 구름 어른이시다. 의막처근 청, 의지하는 장막의 곳은 삼가하여 청하는 곳이다. 이 장막의 곳은 이 38선, 이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38선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삼가하여 청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파리의 제장, 하늘이 땅의 38선 자리에 저 장수, 38선 자리에다가 이제 구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장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육정, 바로 그 장수는 육각의 고무래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고무래가 나오죠. 이 만자를 이렇게 보면 고무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 별에, 육각 모양의 별에 고물의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육각의 갑옷. 이것은 갑옷이죠. 이 만을 싸고 있죠. 이렇게 육각별이 만을 싸고 있습니다. 갑옷으로 다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분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육평, 육각별 빛나는 이렇게 육각별이 빛나죠. 이게 빛나는 모양이죠. 육을, 육각에 세 글자가 있죠. 여기 이렇게 만자가 있습니다. 만자는 이 격암남소고에서 궁금을이 나오는데 그 을이 두 개가 겹쳐진 것, 세 글자가 두 개가 겹쳐진 것이 바로 이 만자 도형이죠. 불교의 이 만자 도형. 그래서 이 도형을 표시를 가지고 오시는 분,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소설 제장일, 곳으로 거느리는 모두의 장수 하나, 이제 아리랑 동산, 아리랑 동산으로 거느리는 이 장수입니다. 이 장수를 따라 이르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도통줄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통줄에 드는 역사입니다. 별병 영사 귀엄엄 다른 병풍, 경영의 간사함, 귀신 있다함은 어둡고 어두운 의식의 어리석음이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존재하는 영혼도 없고, 또그 영혼이 윤회하는 윤회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급급 여울령 사파하, 급히 급히
따르는 법률로 하여라. 춤추는 할머니 꾸짖는다. 이렇게 문장주를 풀어드리니 이를 의식으로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으로 밝히 보시고 이에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 또는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 기독교의 재림 예수, 불교의 미륵불, 증산 상제님이 일컫은 진인, 이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하신 분은 같은 분을 뜻하는 것이며, 그분이 오셨음을 이렇게 문장주에 그 비밀을 감춰 놓았습니다. 이 도용을 갖추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니 이를 밝게 보시고 도통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